네, 전반 공수 균형에 있어서 상당히 불신부터는 안무로서 상당히 좋은 좀 같습니다. 좋지 않은 경기를 해드리고 왔고, 전반 후반전에 빨리, 예, 우리가 재미동을 해서 일단 균형을 잡는데 포커스를 맞추고, 또 약간 이런, 투톱에서 쓰리톱으로 변화 속에 조선들이 좀 잘 해주지 않나 싶고, 사실 뭐 1대3에서 이렇게 또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그런 저격, 점점 우리 팀 이제,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. 비록 승리를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,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, 이 스리톱의 변화, 일단 실적으로, 연패를 끊고 난 후에, 선수들 조금, 그런 부담을 덜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, 훈련 때 항상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고, 특히 조용 선수의 그런, 본인의 그런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120%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래도 좀, 팀을 옮기고 약간 적응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, 사실 그런 수비가 박스 안에서 그런 PK를 준다는 분명 잘못된 거지만, 좀 오늘 좀 약간 뭔가 이 중심을 좀 못 잡고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워낙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점점 호흡을 맞추고 시간을 같이 하게 되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상대가 볼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상대가 볼을 공간에서 너무 후리하게 주도권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안성기 선수는 좀 전방적으로 배치를 하고 좀 볼이 좀 나오는 데 대해서 차단 쪽으로 신경을 썼으니까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 어느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한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부단하고 계속 고민 중이고 속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